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도 미처 몰랐던 것을 알게 되기도 하지만 다 알고 있다고 자신만만해 하던 것도 다른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나이 80 대신 인생 선배가 들려주는 인생의 진리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이 들어가면서 어떤 인생의 진리를 새록새록 깨닫고 계신지 궁금해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나이 들어서야 깨닫게 되는 인생의 진리. 첫 번째, 지금 하는 행동이 미래를 말해준다. 오늘의 나는, 현재의 나는 과거에 내 자신이 했던 행동과 선택이 만든 겁니다. 만약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행복하지 않다면 어쩌면 지난 날 순간순간 달콤하지만 독약 같은 유혹을 참아내지 못했거나 이런저런 게으름과 나태함, 안일함과 불철저함으로 대충대충 그때그때 타협하며 살아온 대가를 지금 지불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 아무도 확신도 보장도 할 수 없지만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미래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듯 지금 하는 행동과 선택이 미래의 내 모습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운동 게을리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보살피지 않는다면,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더 나이 들어서 생각보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병실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될 수도 있고 기나긴 날 혼자 고독하게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야 깨닫게 되는 인생의 진리 두 번째, 내 인생에서 벌어진 일들의 대부분은 내 책임이다.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다다랐는지 뒤돌아보면 굽이굽이 걸어온 길들이 우리 등 뒤로 이어져 있습니다. 아, 내가 저 거칠고 때론 위험했던 사연 많은 인생길을 걸어온 곳이 신기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죠. 자신의 인생을 남에게 처당 잡히기라도 한 듯 자신의 고통이나 실수를 남에게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처량하고 가엾기까지 한 남 탓을 백발성성한 나이가 들어서까지 하는 사람들도 가끔 마주하게 됩니다.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라는 것을 모른 채 살아온 분들일 거예요. 언제쯤 깨달을까요?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변명에 급급한 인생을 살다 보면 지난 일의 원인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훈도 얻질 못하니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일쑤입니다. 나이 들어서야 깨닫게 되는 인생의 진리 세 번째, 인생에는 지도가 없더라. 살아보니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도 정답지를 손에 쥐고 있을 리도 만무합니다. 정답이 없는데 어떻게 정답지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자식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을 살라고 강요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뜻에 한치라도 어긋나면 굉장히 나무라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식을 아예 보지도 않죠. 괘씸하다고 말입니다. 자신이 마치 자동차 내비게이션이라도 된 것처럼 자식들이 자기가 알려준 길을 따라 곱게 와주기만을 바라는 겁니다. 인생에는 지도가 없는데 자기가 그린 지도가 맞는다고 우기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모험을 떠나는 자식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는 것이지 잊지도 않은 지도를 그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과 부모라도 서로 갈 길이 다른 것이 인생인데 부모가 그린 지도를 자식에게 건네준다면 틀린 지도를 따라가게 하는 것이죠. 나이 들어서야 깨닫게 되는 인생의 진리 네 번째,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철저한 자기 반성과 성찰,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 없다면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 세 번 배신할 것이고 한 번 속인 사람은 앞으로도 두 번, 세 번 기회가 될 때마다 또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속성이기 때문에 한 번 바람핀 배우자는 또 피우기 일쑤이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며 배우자를 속이려 듭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한 번 바람을 피웠다면 배우자가 하는 사과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 사과일 가능성이 높으니 용서도 해줄 필요 없고 의심하며 괴로운 나날들을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한때의 잘못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해도 상황이 나아지면 스멀스멀 옛날 버릇과 습성이 되살아나기 마련인 것이 인간입니다. 나이 들어서야 깨닫게 되는 인생의 진리. 다섯 번째,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야, 쟤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아이, 쟤 나보다 못생겼었는데. 쟤네 집이 우리 집보다 못 살았는데. 나보다 못한 대학에 들어갔는데. 나보다 작은 회사에 다녔었는데. 이러면서 성공한 친구를 보고 쓰린 속을 매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창회나 친구들 모임에서 이런 말을 아예 상대방 면전에 대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감정을 담아서 말입니다. 아유, 찌질해도 여간 찌질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찌질한 사람이 잊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은 노력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교 다닐 때 자기보다 성적이 좋지 않았던 친구는 평생 자기보다 뒤처진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그 신박한 논리는 어디에서 나온 건지 머리를 한번 열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가여운 유형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바로 나 어느 대학 나왔네 이러면서 출신 학교를 내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20대가 아니라 50대, 60대, 70대 나이 들어서까지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산다는 거예요. 19살 때 있었던 일을 나이 들어서까지 들먹일 정도면 대학 입학이 아마 이 사람에게는 인생 최대의 업적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신연령이 딱 고3 입시생이 입학원서 쓸 때의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적어도 인생 후반전은 가방끈 길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짧던 길든 가방끈 재질로 결정된다는 사실과 함께 출신 학교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마저 나타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겸손해져야 할 일이겠습니다.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많은 노력으로 성장과 발전을 했다면 인정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배 아파하지 말고 말입니다. 나이 들어서야 깨닫게 되는 인생의 진리. 마지막 여섯 번째, 사랑하기에도 짧은 게 인생이다. 인생이 쏜살같이 날아간다는 것을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겁나는 것은 지난 20년이 눈 깜빡할 사이에 스쳐 지나갔는데 이렇게 한 번 더 눈을 깜빡이면 제가 80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살아있을지도 사실 의문이고요. 저는 제 딸과 아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아빠가 정말이지 어떤 강요도 없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사랑만을 듬뿍 주려고 노력했구나 하는 마음 따뜻함을 남겨주는 것이 부모로서 제가 갖고 있는 꿈입니다. 그 귀한 시간을 짜증내고 화내고 마음에 안 든다고 모진 말해서 씻지 못할 상처 주고 자기 말 듣지 않는다고 인연을 끊다시피 하며 사는 분들이 계시던데 다 후회할 일입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사랑만 베풀어 주세요. 오로지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짧은 게 인생입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인 것처럼 깨닫고도 그것을 명심하고 순간순간 실천하지 않으면 깨닫지 않으니만 못합니다. 깨달은 대로 살지 않으면 인생이 나아질 일도 없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귀 중에 하나가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 진실로 하루를 새롭게 할 수 있다면 나날을 새롭게 할 수 있고 또 날로 새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일일신, 우일신 하는 하루하루가 되길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